LG 이노텍이 그럼 잘 보세요.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되고 뭐 변동성이 뭐 5%에서 10% 사이는 뭐 주구장창 계속 나와. 그냥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5% 수준에 매집이 됐어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오늘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 그다음에 전체 시장 상승률에서도 9.5%로 최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11위. 이슈 이제 막 불거진 거죠. 이슈 불거져 있고 PER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PBR은 2.5배면 뭐 아주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노란톡에 와 계시면 이렇게 동영상 드려요. 그럼 우리가 동영상 드리는데 VVIP는요. 벌써 녹화할 때그 전에 하다못해 하물며 아무리 늦었어도 32만 2,500원. 근데 이거를 며칠 전에 조정을 받을 때 문나님이 라이브 창에서 질문 주셨죠. LG이노텍 편입해도 되나요? 오케이, 편입하셔도 됩니다. 추세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데 수급도 뒷받침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 부분 다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수익 범위, 목표주가 설정 범위 4.78인데 오늘 기준까지 해서 아마 5% 될 거예요. 그러면 5%의 기준이면 35만 2천원까지. 추가 8%에서 10%. 근데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오겠지. 추가적인 매수가. 장중에 다 올려드렸었고, 주봉 기준에서도 다 잡아드렸었고, 월봉 보시면 또 대단해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거래 수반되죠. 상승 장악형이죠. 상승 장악 확인형.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리기 시작합니다. 갭에 대한 상승 나오면서 이 앞전 고점을 다 뛰어넘겨요. 여기서 잡는 게 가장 현명한 기준입니다.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하든 또 갭이 또 뜹니다. 목표주가 또 높아가요. 거래량, 거래대금 수반됩니다. 결론적으로 LG 이노텍의 기준을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본다. 본다. 매직 시그널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매직 시그널은 별거 아니에요. 써나 모멘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HTS에서 쓰는 수치하고 윤정도가 잡아드는 수치가 달라요. 윤정도한테 배우고 그 수치를 넣어야 돼. 완벽한 수치를 넣어야지. HTS는 개발자가 수치를 넣어놨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놨어요. 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만 잘랐어. 윤정도만 잘난 수준. 그러니까 수익률도 8번 우승하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높이까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석 우영 뜬 나중에 흐름, 또 장악형. 장악형이죠, 일본 기준에. 또 앞전 고점 다 뚫는 흐름에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장중에 잘라드린 겁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매집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매집, 이 도서가 41페이지짜리 도서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도서 200페이지가 넘는 도서인데 260페이지인데 그중에 41페이지가 매집에 관련된 언제적 2007년도 도서예요.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얼마를 뺏깁니까? 지금 15일 것까지 맞죠? 이렇게 되면은 2400만 주가 채안 돼요. 종목이 주식 수가 어떻게 돼요? 매수 평균 단가 27만 3300원 어떻게 돼요? 주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5만 원 최소 범위가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 5% 30%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목표지가 설정이 나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결론은요, 추세 매매 가져갈 수 있다. 거래 대금만 확인하시면 된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높게 잡을 수 있다. 벌써 20, 20입니다. 빨빨 넘기고. 시황을 빨리 해드리다 보니,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게 늦어졌는데, 개장 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올려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뭐를 올려드릴 겁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를 이렇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미국장하고 유럽장 다 들여다보고 개장 전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처럼 수익. 지금 3일 연속 상한가를 다 잡아내셨잖아요. 그죠? 3일 연속. 또 LG 세미컨 같은, LG 이노텍 같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뭐 한국 BNC 일동제약 오늘 상한가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에코캠 같은 종목, 그다음에 월요일 날 세종 메디칼. 한국 BNC는 못 견디고 고가 대비 마이너스 5% 밀리길래 매도해서 아깝다 했는데 세종 메디칼 보니 손절은 기계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상한가 잡으시는 분들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상한가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짜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 이제 시가총액 한국BNC가 조 단위를 넘기는 종목의 기준이 된 거죠. 이런 쪽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종메디칼 3천억 원대 종목 이런 데서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한적인 제한적인 비중만 주력주에서 55에서 70% 그리고 나머지 현금 뭐 20%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으면 25% 75%니까 25%의 수익 단타 이렇게 잡으면 10%만 수익 단타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이 월등히 크면 제한적으로 보시고 결국은 세종메디칼 요자락의 수익이 한번더 나고 꼬리 달렸습니다. 말이 꼬리지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다 잡아먹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기계적인 차익 실현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 우린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한다. 이 당시 기준에 이런 이슈거리 터트려 놓고 결국은 7만 500원까지 갔잖아요. 이슈 터트려 놓고. 근데 이 내용이 공정공시에 나오느냐. 이게 다 위험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공시 나왔느냐 안 나왔어. 공시도 안 나오고 그냥 보도 자료예요. 지금 실적 없어요. 대주주 집은 어이없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펀드멘탈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 수익 다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변동성 확대되고 거래대금 터져 있으면 우리는 들여다본다. 단 거래가 훼손되면은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고점에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한다. 바닥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니 일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비중만 조절 잘하자.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일동지역 마찬가지예요. 단기 과열 지정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과열 지정되면서 30분 단위의 매매가 진행이 됐었죠. 그러고 나서 그 30분 단위의 매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여기서 들어올리고 시간에 또 들어올리고 오늘 갭상승 만들어 놓고 또 들어올리고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기준은 뭐냐 이런 걸 보셔야죠.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이제 훌쩍 터져줬단 말이에요. 누가? LX 세미콘이. 아우 얘 별로 외국 기관 별로 안 샀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늘 16만 원 간 종목입니다. 어디에서 살수 있었다? 12만 원. 11만 원대 중후반, 12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 13만 5천 원. 그리고 14만 원. 12월 6일날 22.70%의 강세. 그러고 나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오죠. 이런 변동성. 여기 보면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이때 3천억을 넘긴 겁니다. 3천억. 22% 올라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올라와요. 다른 분들 이런 수익을 다 내시잖아요. 크라크라 선생님 내년 8월에 만기신데 이런 수익을 다 내신다고. 결론적으로 오늘 신고가 나오는데 PER이 여전히 낮다. 실적이 크게 개선돼 있다. 3천억을 넘기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이익 기준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2조 6천억. PBR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펀드멘털이 뒷받침되니 수급의 범위와 거래대금의 범위가 형성되는지 오늘 거래대금 2천억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거래대금 2천억은 안 됐지만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위 또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의 변동성 손바뀜 최상위. 노란톡에서 이렇게 전략을 동영상하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무료로도. 그렇게 해서 오늘 뭐 16만 원을 넘기는 흐름까지 연출을 해줬죠. 시가총액은 2조 5,600억까지. 더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팩스 전략. 그리고 차트. 매직 시그널에 대한 차트.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변형형. 이게 얼마요? 이게 12만 원 기준에서 이 고점을 넘기고 가는 거죠. 12만 원 기준에서. 거래에 딱 터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때가 13만 6천 원이에요. 13만 6천 원. 아니, 13만 2,600원. 13만 2,600원 대비 2만 8,000원 올라온 거예요. 12만 원 대비해서 4만 원 올라온 거예요. 변형
샛별형에 또 갭이 나와 있고 그 기준에서의 흐름을 제대로 해석하고 잡아내서 수익으로 갭으로 갭 수익 변형 세표령의 기준에 맨 처음 자락이 여기라 그랬죠. 갭 상승 나오고 11만 7천원, 12만원, 12만 5천원, 13만원, 13만 5천원 전부 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업황의 기준에 실적 개선폭 확인이 됐고 그것이 저평가라는 거 인식이 됐고 근데 윤정두가 사서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들어오는 모습 그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세력이 이 종목을 쥐고 흔들어주면서 시세를 내줄 때, 그럼 거래가 터진단 말이죠. 거래가 터졌느냐, 거래대금이 터졌느냐.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얼마냐? 최소 2천억 이상이어야 시장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캔들 기준의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떠주느냐. 당연히 양봉의 기준이냐. 또, 매직 시그널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매직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왜?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종가의 산술평균이고 이건 가중치를 준 거란 말이에요. 월등히 빨리 나온다. 월등히 빨리. 거기에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기준이 잡혔다. 이게 얼마? 11만 7천원. 12만원. 12만 5천원. 13만원. 13만 5천원. 지금 얼마? 16만원.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 매집에 대한 기준점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 분석,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의 추이, 거래대금의 모든 거는 이런 개인 누적 수급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샀느냐. 테마주는요. 외국 기관은 액티브 쪽 단순하게 들어오는 거고 이런 쪽은 액티브 똑같은 액티브라고 해도 작은 규모나 이런 부분이 한방향성이죠. 또 쌍끌이죠. 결론적으로 1600만 주짜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집의 기준이 나쁘지 않아요. 평균 단가가 13만 3천원. 오늘 급등 나오기 전에는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빵 터질 때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어. 매수인 거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30에서 50% 수준까지. 그게 얼마야? 7.69%, 14일까지 기준입니다. 오늘 것까지 하면 더 높아요. 7.69%의 매집에 17만 원이 1차 목표, 2차 목표는 20만 원까지도. 이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교육 내용이 80시간 강의가 있어요. 핸들과 80시간의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전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의 기준을 잡아내실 거냐. 아니면 강의를 일부만 듣고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매매하실 거냐. 그게 이제 VIP, VVIP 분류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독립하시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샛별형,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갭 상승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들을 넘길 때 시세 분출.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은 뭐 다른 분들의 이런 수익 범위들. 문나님은 이번에 또 대단하신 게 LG이노텍을 잡아내셨잖아. 이번에. LG이노텍 미끄러져서 20만원대 중반 마이를 내려왔을 때. 지금 오늘은 얼마? 33만원 넘겼죠. 그 짧은 사이에 시가총액 8조에 육박하는 종목으로 또 엄청난 수익. 이렇게 수익을 내셔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재미를 붙일 수 있어요. 오늘 13일 걸로 올려드릴까요? 13일 날 교육해드린 야간 방송 있잖아요. 그거 올려주세요. 그거 올려주시다가 오늘 게다 완성이 되면은 오늘 걸로 바꿔주세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오늘 거 하루 한 가지만 계속 나가면 됩니다. 새벽에 또 방송 보실 분들, 늦게 참여하신 분들 시황 보셔야 되니까. 계좌 수익률 이렇게 가져가셔야지 연간 단위에 종목 하나가 아니라 월 단위 기준에서 계속적인 수익.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윤정도 최고다 70119 한번 갑시다. 윤정도 최고 70119 고생들 하셨습니다.